애기 있어? 애기 없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야? 하늘 안 본 지 지금 1년이 돼가는데 가슴 싱싱한데 씨가 있어야 상추가 나오고. 맞아요. 얘는 자는 게 주특겨. 아유 졸려 죽겠어. 아유 졸려 죽겠어. 그냥 자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이 나이면 씨는 시집을 가셨어야 돼. 신랑은? 네 맞아요. 고요. 년? 년? 네. 빨리 차이가 좀. 도둑놈이네. 월? 5일이요. 불 끄고 자야 되겠다. 아유. 씨는 불 끄고 자는 게 최고 행복하다. 맞아요. 피디님 바꿔 자야 돼. 밥 먹었으면 자는 게 일이야. 자야 돼. 졸려. 아우 졸려. 씨가 일어나 봐. 밥 먹으면 그냥 모르지 자는 게 행복을 느끼고 사는 남자인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밥 먹고 잠만 자요. 잠만. 그냥 잠도 잘 들어. 우리 씨는 쳐다보면 저게 내 서방인지 잠자러 온 놈인지 하숙집인지 여인숙인지 여관인지 모텔인지 모를 정도로 자야 돼. 저 한 번은 너무 예민해서 한 번 때린 적도 있었어요. 비싸대기? 잘했어. 그럴 때는 얼음 넣어갖고 바가지로 갖다 물 한번 확 던져버리지 그랬어. 너무 답답해요. 그치? 네. 아니 미씨 나이도 어리신데 남자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 이 병신 같은 남자 혼자 살으라고 그냥 내두지. 그거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어? 네. 신세 조졌다. 너 어떡할래.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 저 이제 3년 됐어요. 애기 있어? 애기 없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 안 본 지 지금 1년이 돼가는데 가슴 싱싱한데 씨가 있어야 상추가 나오고 벼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그러지. 맞아요. 얘는 자는 게 주특겨. 아유 졸려 죽겠어. 아유 졸려 죽겠어. 그냥 자야 돼. 씨 큰일이다. 이게 연애할 때는 네. 잘 됐을 거예요. 고성능이었을 거야. 맞아요. 결혼하고 딱 3개월 반에서 6개월 딱 지나든지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날이 갈수록 네. 안녕하세요 하다가 이제는 안녕해서도 안 와. 맞아요. 아 진짜 초반 한 6개월까지는 저희 진짜 좋았거든요. 부부 관계도 좋고 이랬는데 이게 한 2년쯤 될 때까지는 발기가 잘 안 되고 발기 됐다기도 오래 가지도 않아.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예 사정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다 지금은 아예 이제 나 아예 관심도 없어. 맞아요. 돼지여 먹고 자야 돼. 선생님 제가 뭐 몸매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왜 관계를 안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 아니 서야지. 비아그라 먹으라 그래. 비아그라를 먹는 걸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주는요. 네. 비아그라를 먹어도요 오래 가질 않아요. 저희는 아기를 못 가질까요? 비아그라 갖고 애기, 비아그라 먹고 아기 가지면 기형아 나와. 그럼 가장 좋은 방법도 시험관 아기인데 시험관 아기도 그게 쉽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 남편 고추가 물론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공안에서 정액 빼면 되겠네. 아니 이게 그래도 아기만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도 죽었어. 평생 서방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송곳 하나 줄게. 선물 우리 집에 가락. 우리 어머니 옛날에 삼배하던 가락. 가락 있어. 내가 하나 줄게. 그거 갖고 와서 콕콕 찔러. 아니면 나 대바늘 이만한 거 있어. 그거 갖고 와서 서방님 이러시면서 살아. 안 돼요 선생님. 방법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씨 선생님 무드를 시집을 이렇게 일찍 가서 남편이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아 그 남자 말고도 많은데 왜 그려. 연애할 땐 진짜 최고였거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남편이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할머니 신이 와버렸어. 할머니 신? 응. 할머니 신이 돌아버렸다고. 남편 자다가 잠꼬대 많이 하지. 네. 그리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네. 그리고 이 목 뒤에 땀 많이 나가지고 맨날 덥다고 땀 닦고 이불 하나도 안 덮고 잤지. 저 그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갱년기 오는 줄 알았지. 네. 역시 X는 똑똑해. 맞아요? 아니야. 그리고 감정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감정인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 삐졌다 풀어졌다 어떻게 보면 여자 같지 안 보여.
그렇게 보여요. 그치? 네. 여자가 꽃이 있어? 없어요. 없지? 네. 여자가 됐어. 그게 할머니가 오셨다는 게. 그리고 할머니 신이 와가지고. 그럼 저희 남편한테 신이. 어, 신 줄 알았어. 생각지도 못했어가지고. 본인도 신기가 있는데, 그 본인은 불려먹을 신은 아닌데, 우리 이는 네. 방울부채를 흔들어야 되는 사주야. 여신이 탐빡 들어쳐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것이 안서. 남편이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무당 되라고는 안 할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입술을 팍 떠는 보는 순간에 내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해요.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 그럼 어떡해요? 지금까지 말문이 터진 건 아니고요. 지금 뭐 터뜨려서 무당을 만들 건 아니지만 신을 대접하고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아기는 갖게끔 아마 시간을 주실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서 아기를 아마 점지를 해주실 거고요. 아기가 점지가 되셔서 아기를 탄생을 하시면 이제 그때 가서 당신 남편이 제작기를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1년 후에 만약에 그 신이 오신 거니까 저희는 평생 계속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과부를 만들고서 내가 이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또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취해서 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좀 잘 원활하게 하게 되면. 그럼 이게 꼭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아니 받으라면 안 돼. 다 때려치울 것 같아. 씨가. 아,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잠자리가 조금 고민이었는데 너무. 그러면은 신 안 받아도 되니까. 네. 평생 과부로 살아. 아, 그건 또 싫은데 어떡해요. 우리가 한 가지 득이 있으면 한 가지 실이 있어요. 네. 양손에 떡을 쥐고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좋은 방법은 있으니까 양자 태길론이라면 나는 태길에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행복하다면 만들어 주시는 것도 무당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신이 오셔서 그런 거지 뭐 저랑 자기 싫거나 막 아이를 안 갖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남편이? 네. 지를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남편을 잘 구슬려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